여정현의 정책연구 사랑권 8월 둘째 주 대선 후보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 분석 lawmaker.org. lawmaker.org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정책 현안 4만 여건을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 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8월 둘째 주 네이버에서의 주요 후보들의 상대적 검색량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선배님의 검색량에는 정진석 의원의 그 돌고래와 며칠을 동급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발언과 그 신정무실장의 탄핵 관련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윤석열 선배님이 이준석 대표님에게 통화를 하여 잘 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선배님의 경우에는 가족 행사 때 애국가를 부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부친이 일제 때 면장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최재형 선배님이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검색량의 감소세는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기본 금융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고자 했는데요. 검색량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아 8월 13일 검색량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최재형 선배와 같이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었는데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검색량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선배님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님과 오래 진행된 명락대전으로 인하여 검색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새만금의 창업투자지구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검색량이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검색량 감소 추세는 반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검색량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동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선배님의 경우에는 정진석 의원님이 돌고래와 멸치를 같은 급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이준석 패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또한 정무실장이 탄핵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검색량이 소폭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윤석열 선배님이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하여 잘 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재형 선배님의 경우에는 가족 행사 때 애국가를 부른다며 애국심을 강조하였는데요. 부친이 일제 때 면장을 역임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최재형 선배가 직접 이 친일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경우에는 기본소득, 기본주택정책에 이어서 기본금융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고 검색량은 윤석열 선배님을 소폭 앞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열린캠프 홈피를 공식 개장한다고 알리며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님의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고 공수처 폐지 정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크게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선배님 계열에 대해서는 레밍 정치라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선배님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의 당내 경선에서의 격전으로 보통 명락대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검색량이 크게 감소한 측면이 있는데요. 호남 텃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목포를 방문하였고 전북의 새만금에 대해서는 창업특구로 개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 고창을 방문하여 노을대교 예정지를 방문하면서 지역개발에도 관심을 쏟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검색량 하락세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8월 둘째 주 주요 대선 후보들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책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